녀석들만 데려가겠지. 대장이 신문해야 해. 나머지는 대성당 근처에 잡아둬. 누구는 재밌겠네. 놈들이겠지. 제비 뽑기로 했어. 조심해! 저기다! 부터장!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래, 똑바로 차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화염병을 만들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라차! 그래, 따봐. 따봐! 따봐!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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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박! 따박, 따박 때려주마! 이쪽이 진행 방향이긴 한데. 근처에 뭐가 있나 좀 더 찾아보고 가자. 가보죠. 별거 없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별거 없구만. 가슴이 아프다. 이건 왜? 뭐 잠입할 때 이거 활용해가지고 적들 잡으라 이거였나? 어떻게 이미 다 죽였는데 뭐. 아주 무쓸모. 자, 넘어가자. 그래요,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용병들이 마무리하게 놔둬. 우리는 본부로 돌아간다. 알았다. 알았다. 이상무. 알겠다. 그래, 이상무. 치킨무 먹고 싶다. 거기 누구지? 나야. 조심해. 저기다. 어서 수색해. 이리가. 와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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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아, 화살 다들! 화살을 다 써버려서 안 나갔어. 너희들은 나한테 뭘 좀.
지원을 바라지 마. 바라지 마. 지원 바라지 말라고. 자꾸 빼꼼빼꼼 하지 말라고. 왜냐면 화나니. 뭐 이제 사물로 다 죽이고 나서 뭐 사물로 쥐를 돌려. 괜찮아, 은신하기 어차피 귀찮았으니까. 그래, 어차피 한 번뿐인 이땡 화끈하게 쓸 때도 쓸어버리자. 뭐지, 저기 더 있나? 우리나라 양궁 가시는 분들도 활쏘기라면 장난 아니잖아요. 메달 오브 리스트. 아, 저기 있는데 저기로 갈 수가 없어. 너무 슬프다. 헛! 보안 경비대가 밤에 찾아왔다. 그래요. 치킨 시켰다고. 어, 여기는 진짜 은신 안 하면 엄청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 딱 그런 애들 배치네. 좋았어. 어떻게 됐어? 당장은 어렵고. 일단 우리 돌을 추천해준대. 그리고 무슨 입회식 같은 걸 해야 된다더. 어, 여기는 진짜. 준다는 게 추천이야? 예. 원래 트리니티에서 계급장 받으려면 몇 년은 걸린대. 기다려봐. 아니 설마 열정페이 인턴이었단 말인가? 무슨 맹세 같은 걸 하고 의식을 한다던데. 불쌍한데? 곧 알게 되겠지. 나름 불쌍한 아이들이었어. 정직, 뭔가가 있다. 끝내고 공격받고 있다. 아, 봤어. 꺼져.
레드오션. 이것도 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안에 있잖아. 역시. 아유, 이 수류탄쟁이들. 아직 못 데쳐먹었어. 나도 이 못 데쳐먹은 아이들을 위해서. 파이어! 어딜 가든 크로프트가 우리를 방해한다. 저 여자가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어, 다음 작품도 기대된다. 제발 다음 작품은 제발 액박원 독점 같은 그래 쓸데없는 짓으로 스스로의 게임의 가치를 깎아먹지 않길 바래. 액박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평가받았다고. 멀티로 나왔으면 진짜 최다 고티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았을 텐데 고티를. 어정쩡하게 끼어가지고 게임이 완전 묻혔어 이슈에서.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그렇게 썩 별로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야 그렇겠지 파스토리인데. 근데 나중에 진짜 직장인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는 순간이 오면, 직장인이신가? 아무튼 나중에 여유가 직장이 아니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이제 그럼 진짜 겁나 게임을 막상 게임 살 돈 있으면 또 그거 안 해. 그래도 안 사는 사람은 안 사는데. 아마 툼레이더 개발자들도 이 빌어먹을 질병 내 몸을 엉망으로 만들더니. 아마 처음에 독점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액박원이 안 나갈 줄은 지들도 몰랐을 거야. 그래. 그 당시엔 그랬겠지. 아마 개발 시작할 때부터 그 기간 독점이라고 딱 하고. 아이고. 맞아, 갈고리 해야지. 으이! 이거요? 패키지로 사시면 4만 원 좀 넘게 합니다. PC판 기준으로. 이게 진짜 기종 잘못 선택해가지고 평생 개발만 하다가 망한 게임이 꽤 된다고. 물론 툼레이더는 그래도 나왔지만 게임이 네. 야빠대. 그래 야빠. 라스트 오브 어스 나올 때는 플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때니까. 팔굴무 그때는 분위기 이렇게 안 나빴잖아요. 만약에 라스트 오브 어스가 플스 3 초반에 진짜 개판 칠 때 나왔으면 몰라 또 어떻게 됐을지. 강력한 약효. 그리고 기간 독점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요즘같이 게임이 많이 나오는 시대에는 그냥 그래. 나중에 어차피 PC나 플스로 나올 건데 그때 하면 되지 막 이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게임기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마이너스죠. 완전 완전 초 마이너스.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아예 독점이면 뭐예요 이것도. 너 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정해. Calm down. 아이템 먹는 것 같아. 점프! 저요? 얇고 세로로 후미난 회색 화살촉인데 두둥강 났어. 게임용 컴퓨터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i5의 기본 형태는 970입니다. 미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살촉과 비슷해. 기술이 지구 반바퀴를 돌 동안 살아남았구나. 자. 자. 뭐하니? 어이, 깜짝이야. 적국안의 수색팀과 교신이 끊겼다. 어, 내가 다 죽였거든. 중간으로 확인해라. 안 보인다. 공격받았나?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대장 명령이. 야! 점프! 상호비. 선지자가 콘스탄티노플에 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 나도 이 일기를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면 귀찮아. 너무 귀찮았어. 이게 엔딩 얼마 안 남은 건 아니죠? 아직 한참 남았지? 나 비밀 무덤도 다시 찾으러 가고 막 그래야 돼. 어, 그러면 안 돼. 쉐바일. 뭐야? 저거 또. 아까 좀 땡겼을 때 죽였어야 되는데. 아, 이런. 포화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막 게임 스토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정도 남았는지 혹시 아냐고 물어본 거야. 잘 돼가는 거야? 아틀라스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틀라스는 지도야. 뭔지 몰라도 놈들이 지키는 물건 위치를 알려주겠지. 대장이 찾는... 거긴 뭐지? 나지. 그렇게 비약을 해서 받아들이시면 아무튼 나도 좀 그래. 뭐 스토리가 얼마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 또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또 그거니까. 뭐 오늘 엔딩 볼 거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을 잡아둬야지. 그렇다고 시간을 늘리려고 내가 더 죽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오해하지 마.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아, 저 밑에 상자 있는 거 또 내려가면 또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쪽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역시. 다음 게임이요? 뭐든 하겠죠. 아야! 아야! 자, 대성당 안으로 가는 길을 찾아. 찾았어. 아니, 여기가 대성당이 아니야? 그래, 아니야. 떨어지면 되겠지. 점프 레볼루션. 야, 뭐해? 정말 싫어. 야,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걸 다시 한다는 게 귀찮아. 그래, 이거 딱 잡아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맞을까? 저기로 그 뛰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짠! 아우, 역시! 어우, 혹시나 안, 이거 안 되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래요? 멀티게임이 핵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나의 먹잇감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 여자는 제 겁니다.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죽이고 싶어. 그럼 장소를 잘못 골랐구나. 자, 어때? 생각보다 사람 많지? 나의 먹잇감들이 참 많고 아주 좋아. 저놈들은 그걸 바라고 있을걸? 닥쳐요, 아나. 움직이지 마. 도망칠 곳은 없어. 이 여자를 쏴. 어머나.
라라! 라라! 안 쏠 거야! 널 쏠 거야! 아!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래, 우린 한 배를 탔어. 그래, 우린 한 배를 탔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라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우리 가족을 배신했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아틀라스는 내가 가져가요. 뭐지? 저 병사들도 죽어나가고 있다고, 라라. 너 혼자서는 절대 성공 못해. 아니, 난 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 여자가 우리 다 죽일 거야. 거든. 라라가 움직인다. 당장 죽이고 아틀라스를 가져와. 이 아주머니 1편에 안 나온 아주머니야. 네, 안 나온 아주머니죠. 도대체 누구랑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편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와. 라라가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한다. 나도 귀찮아, 니가. 이게 안 나와요. 그래, 저거야. 분명해. 레이스라고. 지금은 아나보다 앞서고 나오죠? 있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말이야. 여기 어둠 속에는 무언가 다른 존재가 살고 있어. 하지만 나아가야 해. 여기서 되돌아갈 순 없어. 아나는 날 안다고 생각하겠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내 전부를 파악하지 못했어. 아나가 날 과소평가하는 아직 승산이 있어. 아주 고민이 돼. 좋아, 정확한 사용. 사용할 수 없잖아. 사용하고 싶다. 빠른 이동 사용하고 싶다. 아, 비밀 무덤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고대 벽화야. 이러다 엔딩 보고 가겠어. 비밀 무덤. 그리스의 불이 담긴 통이고. 냄새가. 안돼. 산채로. 그래, 그 아저씨는 히트맨 교수죠. 네, 아니 세상에 히트맨 교수랑 아나를 착각한 거예요? 세상에. 아니 많이 달라. 아니 세부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어. 전체 디테일이 완전 다른데. 이렇게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완전 다른 별개의 존재군. 저건 뭐지? 이 통들은 이 아직도 통들은? 그리스의 불이 가득해. 어. 과연 아직 불이 붙을까? 뭘 새삼스럽게. 난 아무리 봐도 라라 예쁜데? 그 툼레이더 데피니티브 에디션에 있는 라라보다는 훨씬 예뻐. 난 그런 거 같아. 왜 별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솔직히 툼레이더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성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앞트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진짜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 선지자의 연설을 들으러 광장에 다닌 지 한 달이 되었다. 이런 연설. 아니 솔직히 나는 노출까지는 안 바래. 근데 최소한 핫팬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진짜 누가 뭐 아니 툼레이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막 비키니 디엣이나 이런 걸 바라진 않을 거야. 물론 바라는 사람도 많겠지.